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오픈소스 RDB, 국내에서 개발한 큐브리드의 오명환 상무님 계속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선들이 쫙 있는데, 혹시 아,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게 네. 그 제품 이름이 큐브와 브릿지라는 합성어거든요. 네네. 네, 이게 시각화된 게 이제 큐브를 이렇게 펼쳐놓은 모습 쪽에서 이제 시각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자, 이게 100% 오픈소스 RDB. 아주 이게 창업하신 지 오래되셨죠? 만든 지는 지금, 그죠? 그렇죠. 이 네. 전신이 유니에스키라는 제품이었고요. 92년도. 네네. 야. 92년도에 이제 김원 박사님, 제가 이름도 아직 기억해요. 네네. 미국에서 먼저 그렇죠, 됐던 유니에스키. 게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NHN으로 인수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이제 NHN 인수되면서 그때부터 오픈소스가 된 겁니까? 네. 아주 전략을 잘 잡으신, 이때가 굉장히 큐브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수령이 됐던 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큐브리드, 2008년도가. 네네. 만약에 NHN 인수 안 됐으면, 그죠? 그 많은 네이버 서비스에 다 적용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발전이 아마 더뎠을 것 같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또 받았을 것 같고, 예. 오픈소스와 정책도 시기적절했던 것 같고. 그렇죠. 저기 부분에서 아마 2008년 오픈소스가 되면서 NHN의 이제 그 전략적인 DBMS로 구축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해 투자되는 비용이 거의 한 60억에서 7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수령이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네이버 서비스에 빨간단에 있던 뭐 MySQL이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을 뭐 이게 많이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전환이 된 네. 거니까 또 그만큼 또 NHN 입장에서는 또 투자 대비 뭔가 또 뽑은 걸 예. 수도 있고요. 네. 자, 이것이 이제 오픈소스인데 여기 보면 보통 제가 이제 그 GPL 라이센스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BS 라이센스도 같이 겸용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용자 그 입장에서. 라이센스를 원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 개의 라이센스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엔진 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오픈을 하라는 의미에서 GPL 라이센스가 된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툴 같은 경우에는 BSD 라이센스로 간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갖고 어떤 툴을 만드는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ODB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쳐서 자기네들의 임베디드를 시킬 경우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면 문제가 될수 있지 자기 않습니까? 경쟁력이 그렇죠, 그렇죠. 다 네네. 오픈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위쪽의 인터페이스들은 이제 BSD 라이센스를 써서 자유롭게 이제 가져다가 수정도 하시고 배포도 하는 거에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쓰고 있는 데들이 뭐 이렇게 어떤 ISV처럼, 그죠? 네네네. 그런 데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좋은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근데 엔진 개발은 루마니아에서 하고 있네요. 보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네,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루마니아 쪽에는 어떻게 보면 NHN 쪽에서 많이 외주를 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루마니아의 그 엔진 개발을 하는 쪽은 예전에 그 MS 쪽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NHN 쪽으로 합병될 때그 CTO인 그 김평철 박사가 MS에서 같이 일했던 쪽이 이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루마니아가. 루마니아예요? 네. 그쪽에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서 엔진 개발을 그쪽하고 좀 나눠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쪽에서 많이 개발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QA 쪽 있지 않습니까? 네. QA 쪽이 중국에서 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NHN 중국에서, 네, 지금 품질 보증 쪽 QA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NHN의 모든 쪽에 QA를 하면서 일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또 QA를 해주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우리 네이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일까요, 주로? 아니요. 아니에요? 중국, 중국 예. 사람들이? 네네. 그렇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려면 그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도 많이 인건비가 비싸지셔서. 자, 요 사이트 들어가면 기터브에도 이제 많이 활용한다 현재 그죠? 이제 기터브에 완전히 오픈이 되었고요. 그렇겠죠. 예전에 9점대 버전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NHN의 인하우스 프로젝트처럼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10 버전서부터는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GitHub 쪽 이제 큐브리드 사이트 밑에 가면 네. 여러 개의 서브 프로젝트들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네. 심지어 매뉴얼까지도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해서 네, 컨트리뷰션을 좀 받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GitHub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아직은 네, 아직은 이제 여러 그 아. 저희 회사나 아니면 NHN이나 아니면 루마니아 쪽에서 거의 주로 네.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네. 오픈된 어떤 서비스, 글로벌한 서비스에서 이거를 막 쓴다면 네네.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연스럽게 많이 활성화될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만약에 위키피디아가 이걸 쓴다. 하얀 뭐 대박이지 그냥. 네. 그렇죠. 자, 특징 좀 볼까요? 네. 네. 큐브리드. 큐브리드만의 특징.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큐브리드는 원래는 ORDBMS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오브젝트 퓨처보다는 RDB 퓨처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 퓨처들은 많이 좀 죽여놓은 상황이고 RDB 쪽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네. 뭐 기본적인 뭐 RDB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64비트 지원하고 있고요. 트랜잭션 지원되고 뭐 현재는 테이블락 하고 그다음에 레코드 락들이 지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큐브리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HA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용성 기능이나 아니면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DBMS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컴포넌트를 외부 컴포넌트를 사거나 아니면 오픈소스인 거를 사서 이제 따로따로 제품들을 네네. 이제 기동을 해야 되는데 큐브리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HA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가 네. 네이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이버 서비스는 이제 고가용성이 굉장히 뭐 거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내부적으로 이거를 아예 그렇게 장착시켜놨군요. 장착을 시켜놨습니다. 이래야 편하니까. 그렇죠. 서비스하기가. 네. 자, 근데 구조면에서 보면 특별히 다른 기존 RDB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큐브리드만의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큐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3티어 구조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3티어라고 얘기하면 뭐 와스, DB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약간의 그 티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모든 일을 맡고 있지는 않고요. 네. 중간에 이제 카스라는 네, 프로세스들이 서버랑 어느 정도를 나눠서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부하를 좀 덜 주게 하는 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티어 자체가 다른 하드웨어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카스가 있으면서의 또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HA 네. 고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HA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L4 스위치 같은 것들이 중간에 있어서 네.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IP를 두 개를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형태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브로커라는 것들이 앞에 존재를 해서 네. 브로커 IP만 두 개를 주면 첫 번째 브로커가 죽으면 두 번째 브로커로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 네네. 드라이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니까 네. 이것도 이제 서브스크립션 피가 아니고 서비스 피로만 받네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제 다른 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ySQL이나 네. MariaDB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EDB 네. 네. 저기 PostgreSQL에 이제 하는 ED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 버전하고 그다음에 상용화 버전이 그렇죠. 이제 따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상용화 버전을 만들면서 Subscription Fee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큐브리드는 현재까지는 어떤 그 커뮤니티 버전하고 상용 버전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 러닝되고 있는 그냥 그 오픈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뭐 Subscription Fee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 Fee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피라는 것은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것도 그러면 어떤 계약 기간이 있을까요? 1년 단위 계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피라고 해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리모트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이제 정기 점검
또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제 계약에 따라 틀린데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네네.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뭔가 문의를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트에서 지원해주는 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에 따라 가지고 SLA 따라 가지고 네 단계로 네, 네 단계로 되어 있고요. 여기 네. 가상화 각진증이 뭡니까 이거는? 요즘에 이제 보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VM당 돈을 네. 받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쪽에서 VM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면 비용 네. 면이 굉장히 높아지죠. 큐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VM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네. 정말 그 피지컬한 하드웨어에 대한 정책으로 저희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피지컬한 하드웨어가 한 15코어까지는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네. 비용이 한 100%, 그러니까 네. 동일하게 받는다는 얘기고요. 네. 거기에 이제 31코어까지는 한 1.5배, 그 다음에 이제 32코어까지 1.75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피지컬한 하드웨어의 VM이 몇 개가 올라가도 그냥 피지컬한 하드웨어 정도의 정책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죠. 제가 네이버 서비스 쓰는 거에 뭐 거의 다 쓰고 있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네이버에서 만나고 계시는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은 큐브리드가 밑에 깔려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네. 그럼 이런 것들, 굉장히 안정성은 이미 입증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뭐 메일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엔드라이브라든지, 뭐, 안정성은 입증된 거고. 자, 그러면 그 이제 네이버도 요즘 이제 뭐, 앞으로 네이버의 전략은 뭡니까? NHN의 전략은 큐브리드와 관련돼가지고. 현재 뭐 큐브리드로 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네이버는 생각이고요. 네. 또 지금도 하나, 그러면 계속해서 백엔드 쪽에서 기존에 있던 MySQL이라든지 오라클 뭐 이 사용 DB들을 이걸로 리플레이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아직 네이버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뭐 창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화하는 쪽으로 네네. 많이 가고 있어서요. 네. 네. 현재 쓰고 있는 거 확장하는 버전들은 일단 큐브리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저도 궁금한 게 이게 네. 이제 MySQL을 리플레이스 한다면 MySQL로 이제 썼던 그런 이제 프로시저들의 그런 SQL 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들이 이제 큐브리드에서도 어느 정도 호환성 같은 것도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처음에 아까 그 NHN의 2008년도에 흡수되면서 네네. 첫 번째 했던 일이 MySQL과 신텍스를 거의 유사하게 하는 네, 그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네네. 아마 오라클보다는 MySQL이 더 컴패티빌리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략 한 몇 프로까지 뭐 90% 이상. 90% 이상. 네. 오라클은요. 오라클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고 있고요. 좀 떨어진다면 그래도 한 80% 정도. 80% 그래도 네. 80% 많이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그렇다면 그 기존에 이제 뭐 MySQL에 익숙해져 있던 DBA가 이제 그 큐브리드를 도입해서 쓴다면 한 어느 정도의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할까요? 뭐 간단하게 쓰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가능은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SQL 쪽은 아까 같이 뭐 그 컴퓨터빌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뭐 네. 사용하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운영하는 건 또 약간 틀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용한 유틸리티도 틀리고 컨셉은 같지만 뭐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려면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구조라든지 아키텍처라든지 그렇죠. 이런 개념들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해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이제 지클라우드 이것이 하나 기본 DB로 표준 DB로 쓰는 표준 DB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2011년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고요. 네. 현재 이제 2016년까지 해서 한 서비스 한 140개 정도 서비스가 전환이 됐고요. 네. 올해도 한 30~40개 정도가 또 업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옆에 가로에 이제 좀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온나라가 이게 조달 그건가요? 아니요, 온나라가 보면 그룹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룹웨어. 네네, 정부 부처의 이제 그룹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 초반기에 2011년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주로 웹 서비스를 이제 전환하는 형태, 간단한 웹 서비스를 전환하는 형태에서 점점점 이제 부처의 주요 업무들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등급, 1등급 업무 쪽으로 이제 전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미션 크리티컬로. 그렇죠, 그렇죠. 총 이게 업무 수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 게 거의 한 140개. 140개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내년에도 할 거고, 그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키, 지클라우드, 네이버, 그 큰 우리나라에 두 개를, 핵심적으로 두 개를 꽉 잡으신 거네, DB로.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의 이제 이거를, 아, 뭐, 여기는 아까 지클라우드 말고요. 네네. 국방 쪽 따로 있나 보죠? 네네. 아. 이 이제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도 이제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를 좀 모델로 해서 국방 쪽에도 굉장히 그 리소스들이 분산이 되어 있던 부분을 센터 두 개 쪽에다가 네네. 합치는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네. 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13년? 14년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해서 현재 한 70개 업무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클라우드 공공의 뭐 핵심 지클라우드, 민간의 핵심 뭐 네이버 가장 큰 네이버 서비스 이걸 했다면 이게 뭐 다른 공공이나 이제 민간 쪽으로도 확 한번 세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빵빵한 레퍼런스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그런 것들 제가 기사라든지 그런 거 많이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세몰이를 좀 어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금 아직 안 하신 건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인 건지 뭐예요 지금? 네, 뭐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뭐 민간 쪽에 요즘에 이제 그 오픈 소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고는 있는데 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면 현재 있는 쪽 비즈니스 쪽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은 조금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포커스는 이제 일일일일 뭐 이렇게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그 데이터 센터 쪽, 클라우드 쪽을 많이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약에 큐브리드가 여기는 외교부, 산업통상, 환경부 일일이 만나가지고 뭐 BMT하고 뭐 하려면 힘들죠. 힘들죠. 네네. 뭐 굉장히 또 반발할 거고죠. 쉽게 억셉트 안 할 텐데 아예 지클라우드를 딱 들어가 버리니까 자동방으로 된 거잖아요. 업무전환. 표준이라고 이제 하고 저쪽에서도 보면 이제 첫 번째 권장 사항을 큐브리드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큐브리드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큐브리드는 뭔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처럼 뭐 민간이건 공공이건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있다면 거기에 큐브리드를 이제 어떤 그 장착시키는 게 하나의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거기를 잘 서포트해 주고 이런 것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또 이게 아무래도 아까 뭐 SQL 문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밑에 구조 같은 거는 굉장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거를 사실 그 큐브리드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NHN 서비스도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아예 그런 쪽을 약간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뭔가 이벤젤리스트처럼 그거를 자회사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쪽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파트너 회사를 하나 키워가지고 거기 가지고 그런 걸 막 하게 하면 거기가만 집중하게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아, NHN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NHN에서 분리된 회사인데요. 네네. 네. NHN 같은 경우는 이제 B2C를 주로 하는 그렇죠, 회사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B2B, 어떻게 보면 B2B를 하는 회사라서 아, 처음에 이제 NHN 흡수가 됐다가 이제 B2B를 하는 사람들만 좀 나와서 지금 큐브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지금 현재 27명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민도 답변하시면서 네네. 좋은 점수 한 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점수님, 타디비와 타디비에서 큐브리드의 마이그레이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별도의 툴이 있는지요? 아, 네, 큐브리드에는 보면 그 CMT 툴이라는 툴이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고요. 이것도 또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CMT 툴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이 이제 오라클, 그다음에 MS SQL, MySQL, 네.
아직 PFAS까지는, 그러니까 EDB까지는 안 돼 있고요. 세 가지 DB가 대상이 돼 있고, 그거를 큐브리드로 전환할 수 있는 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영택님, 아주 오래전에 큐브리드 DB를 사용해 보았는데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백업 복구 부분에서 지원 기능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제 백업 복구는 똑같이 그 인크리멘탈 백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백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복구는 대신에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만 복구가 가능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MySQL에 비해서 큐브리드, MySQL 100점이다. 큐브리드 몇 점? 아직까지 몇 점? 90점? 90점 오케이. 네, 네. 오라클 몇 점? 마이스큐엘 큐브리드 몇 점? 그다음에 80점. 80점 정도.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김주원님, 지클라우드 상에서의 보안이나 데이터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대부분 지클라우드 상에서의 보안이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 측면보다는요, 네. 이제 주로 다른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클라우드 쪽에는 네.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샤크라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거나, 네, 네, 뭐 이런 부분들로 돼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을 장착을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자, 스테파노님께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직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해외 쪽은 이제 유럽 쪽에 아까 루마니아 쪽에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그래서 아마 큐브리드.org가 현재는 이제 좀 개편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루마니아 쪽에서 움직여서 아마 저기 유럽 쪽은 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네. 이게 그 해외에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네, 외국 회사가 아, 우리 이런 서비스 할 때 큐브리드 좀 쓰면 좋겠다 했을 때, 그거를 사실 전략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게 그런데 그 서포트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면, 네,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출장 갈 수도 없고요. 네네. 그게 출장 안 가고도 이렇게 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가능할까요? 현재는 뭐 큐브리드.org 자체가 다 영문으로,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혹시나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워낙,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네,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뭔가 제휴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이것도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좀 그런 데들한테, 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네, 아직은, 네,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파트너사를 좀,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 막 할 게 아니라, 펼칠, 그렇죠,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뭐 위키 같은 데 하나 딱 들어가면, 그죠? 그런 이제 떠오르는 위키 같은 데 하나만 딱 해가지고 한다면 기토부에서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엔. 서로들. 김사면님,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서 구성을 하고자 한다면 권장되는 구성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3티어 구성이라면 VM 세대로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용량에 관계없이 복제 볼륨의 네트워크 환경은 1기가빗 네트워크인 경우에도 충분한 것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제 보면 지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VM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지금은 꼭 굳이 세대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아까 그 구성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스와 그냥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까 카스와 엔진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HA를 구성을 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 VM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김지원님, 파티셔닝에 비해서 샤딩 구조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B 장애 복구 시에 샤딩 구조가 더 복잡하지 않을지요? 샤딩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샤딩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테이블을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축으로 파티셔닝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샤딩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러니까, 네, 각각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한 3개 정도로 분리를 해서 어떤 데이터는 A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B 데이터베이스, C 데이터베이스로 각각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샤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샤딩의 그 복구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거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승호님, 금융권 오픈소스 관계형 DBMS 적용 계획은 있는지요? 뭐 계획은 있는데요. 뭐 여러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금융권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해보시려고 코스콤에서 네. 그 파스타 만들었잖아요. 파스타 해가지고 K파스타 해가지고 아 거기는 들어가 있고요. 아, 들어가 있어요? 네네. 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KV들을 적용해 보시려고 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이나 뭐 국민이나 여러 군데 이제 타스크포스를 만드셔서 아 네. POC도 해보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작년에 막 하시다가 크게 진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금융권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어서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타스크포스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류점수님, 큐브리드로 운영 중인 사용 DB 중 가장 큰 DB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요? 아, 현재는 기본적으로 한 많이 쓰고 있는데 한 3테라 정도의 지금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기 NHN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테라짜리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김윤성님, 큐브리드 제품 옮겨가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유틸리티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는지요? 아, 저 부분은 현재 아까 그 말씀드린 CMT라는 툴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대상이 되는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상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손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외에 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데이터 인덱스, 그다음에 뭐 시리얼 타입까지는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네. 아까 그 서비스를 해주신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 포함되고 있고. 네, 네. 네. 윤성식님, 어윈 같은 엑스포트나 임포트를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UI 툴을 제공하시는 건지요? 편하게 DB에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CM이라는 툴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큐브리드 매니저라는 툴 쪽 안쪽에 오브젝트를 만드시는 기능들이 있는데 네. 아, 현재 ERLWIN에 아, 지금 큐브리드가 장착이 되게 되어 있어서 아마 ERLWIN을 쓰셔도 큐브리드를 사용하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무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아, 일단 김효숙님. 김효숙님.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효숙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태프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게스트분 이메일 주소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 게스트분께 추후로 뭐 지원이라든지 뭐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큐브리드는 오픈소스 RDBMS고요. 현재는 그 오픈은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사용에 대한 커뮤니티는 높지만 아직 그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